자,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제론 되겠습니다. 자, 89페이지에 부동산 경제론인데, 자, 수요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수요 관련해서 개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개념이죠.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개념이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자, 그래서 이 수요라는 개념은 우선은 이몇 가지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입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일정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구매력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자, 이 구매력을 우리가 갖추고, 이 구매력을 갖추고,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수요라고 해요. 자,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죠. 이 기간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셨던 이 유량 개념입니다. 흐를 유자죠. 여러분이 이렇게 흐를 유자. 예, 물이 흘러가다 얘기죠. 예, 유량. 물이 흘러가는 개념이 프로입니다. 프로. 프로는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가 흘러가면 일주일을 흘러가면 주, 한 달에 흘러가면 월, 1년이 흘러가면 연이죠. 그래서 유량, 프로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출제되었던 그러한 용어죠. 유량 개념. 이제 15회 시험에 우리 출제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15회 시험 처음 나오고요. 18회 시험, 19회 시험, 20회 시험, 왜 우리 출제고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그래서 시험에 우리 6번 유량, 절량 개념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유량 개념은 좀 중요하니까 좀 여러분이 신경 써서 유량 절약 개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좀 신경 써서 우리 알아둬야 되고 기간이 들어가면 유량 개념, 이 시점이 들어가면 절약 개념입니다.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인데 이 구매력은 여러분이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을 가지고 구매력 구성하기는 어렵죠. 왜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또 금융기관,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을 또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저축액과 대출금을 대해서 구매력을 형성합니다. 자, 구매력을 갖추고 우리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라고 하는데, 사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다. 이 사전적. 자, 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 이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도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우리 사전적 개념이지, 이 사후적 개념인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은 10개인데, 실제는 3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된 양과 실제 구매 양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 자, 우선은 시험 문제는 이게 좀 중요하죠. 유량 개념, 좀 우리가 신경을 써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요 개념, 또 우리 20,
우리가 1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고, 또 21회 시험에 수요도 출제됐지만요, 이 수요량이 나왔어요. 수요량은 21회. 27회 작년에는 공급이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우리 잘 묻는데, 이 수요량은 수요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주어진 구매력을 갖추고, 이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이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예를 들면 평당 뭐 우리 1,000만 원, 이런 특정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상품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이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또 최대 수량이라는 거. 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인데, 그래서 여러분 평당 1,000만 원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50채다. 그럼 그 50채가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최대라는 걸 주의 좀 해두셔야겠죠? 최대. 그래서 8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최대 수량할 때 최대가 동그라미 쳐두면 되겠네요. 자, 최대의 개념이고, 자, 이때 요 구매력을 갖추고 했잖아요. 이 구매력을 갖추고는 우리가 유효 수요,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분류가 나오는데, 거기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란 용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아까 유효 수요는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거든요. 자, 이 실질적인 구매력. 자, 이 실질적인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해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자, 그러면은 이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그럼 유효 수요와 이 잠재적 수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유효 수요는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유효 수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 의사가 있느냐? 자, 이 부동산을 살 의사를 우리는 욕구라고 해. 욕구. 부동산을 살 의사가 있느냐? 예?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불 능력. 이 지불 능력은 구매력이라고 해. 구매력. 이 지불 능력은 이 구매력인데, 이살 의사와 이 지불 능력이 있느냐, 요걸 보는데, 우리 유효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요. 자, 24회 시험에서는, 자, 24회 시험에서는 이 지불 능력,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 없다고 출제했어. 지불 능력 있어야 유효 수요예요. 자, 그리고 잠재적 수요란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다는 것은 뭐가 없다? 예? 지불 능력이 없는 거죠.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다는 것은 지불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유효 수요화가 될수 있는 예비적 상태는 수요가 잠재적 수요니까 살 의사는 있어요. 그럼 시험 나올 때 이걸 주의해야겠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험에 잠재적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도 없고 지불 능력도 없다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살 의사는 있어요. 뭐만 없다? 지불 능력이 없다는 뿐이지. 구분 좀 해두셔야 될 용어죠. 자, 잠재적 수요 우선 유효 수요 개념 받고, 자, 다음은 본원적 수요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택 시장을 예를 볼까요? 자,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에 주택 시장이 있어요. 자, 이 주택 시장에서 이 소비자들은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 주택 건설 사업자인 기업은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주택을 만들렸더니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뭐를? 이 땅을 사와서 이땅 위에 뭐를 만들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와야 되니까 뭐죠? 주택 지을 땅을 우리는 뭐죠? 택지. 이 택지 중에서도 주거 용지죠. 이 택지인 이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택지인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제일 먼저 여기 나타나는 거는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난다. 이걸 1차적인 수요. 여러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난다고 해서 1차적인 수요라고 하는데 이 1차적 수요를 우리는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이걸 우리는 번역을 한 거거든요. 프라이머리는 1차적 수요인데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본원적 수요. 우리 경제론에서는 본원적 수요, 1차적 수요입니다. 뒤이어서 요게 나타나죠. 요게 1차적 수요고 뒤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2차적 수요를 뭐라고 한다? 파생 수요. 파생. 예? 우리는 세컨. 여러분 세컨더리 2차. 두 번째, 2차적인 수요. 이것을 파생 수요라고 해. 그래서 본원적 수요, 파생 수요의 용어거든요. 1차적 수요인 본원적 수요, 2차적 수요인 파생 수요. 그래서 생산 요소인 토지, 생산 요소인 토지에 대한 수요, 즉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를 의미합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파생 수요를 의미한다. 자, 9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죠. 자, 이런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관리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실제 수요야. 실수요라고 해. 근데 가짜 수요, 가수요가 있거든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이용 관리할 의사가 없어. 어떻게 돼요? 집값 상승을 기대할 목적으로 수요하는 거야. 이거 투기적 수요라고 해. 가수요를 다른 말로 투기적 수요. 그러니까 우리 투기적 수요 하면 투기를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잘안 하죠. 가수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가수요, 투기적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보면은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다. 자, 여러분이 이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이렇게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 한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을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즉, 이 구매 자금 이 축적 기간이 오래 걸린다. 축적 모으는 이 기간에 이 장기성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금융상의 부채,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은 구매 결정을 할 때, 자, 여러분이 김치 냉장고를 살 때는 김치 냉장고의 가격, 색상, 품질, 디자인, 기능,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이걸 보면서 대금 지급해서 사면 내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요, 살려면요,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구매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많아요. 일반인이 구매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다,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이 대금 주고 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 구매 절차와 관련해서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영속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유지,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여러분 또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담보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담보 능력. 또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임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거의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죠?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하반경직성 21회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하반경직성 임금도 한번 오르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또 부동산은 또 뭐를 가지고 있다? 개별성의 특성 있죠. 자,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라요. 자, 여러분 일반 상품은 신라면 할까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신라면을 소비하든 서울에 소비하든 똑같아요.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은 이 개별성의 특성이죠.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린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이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자, 9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수요의 법칙이 나오죠. 자, 이 수요의 법칙이 나오는데, 자, 이 수요의 법칙은 또 우리 20, 우리가 17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또한 용어죠. 이 수요의 법칙. 자, 이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단지 가격만 변하거든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자,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줄일 것이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늘리겠죠. 이러한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 법칙인데, 이렇게 변동 방향 보세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이때 경제 이론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요. 반대로 변동하면 경제 이론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을의 음이죠. 또는 반대로 변동하니까 역. 음의 관계. 자,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 있다. 음의 관계, 역관계 또는 반비례라고 해요. 음의 관계, 역관계, 반비례, 반대로 변동하는 반비례 관계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수위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 곡선인데, 이 종축은 우리가 가격이 프라이스죠. 그래서 여기서 P를 우리가 따고, 이 횡축은 수요량입니다. 우리가 양은 퀀터티, Q로 따고, 수요는 디맨드니까, 그래서 QD, 수요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자, 아메리카노 한 잔이, 자, 여러분, 아메리카노 한 잔이 만 원이다. 그만 원이가 비싸요. 안사 먹죠? 예? 예? 커피, 예, 아메리카노 한 잔이 우리가 만 원이다. 그럼 수요가 량이 제로야. 안사 먹는다는 얘기지. 근데 만 원이 아니라 얼마?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만 원이나 7천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싸졌으니까, 아, 그럼 한잔 마셔볼까? 얘기죠. 7천 원에 한잔 소비를 해요. 근데 더 떨어졌어. 자, 얼마? 아메리카노 한 잔이 4천 원이 됐어. 그러면 얼마? 이제 몇잔 먹어? 이제 하루에 석잔 먹, 한잔 먹다 싸졌으니까. 그런데 또천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천원 되니까 이제 몇 잔을 먹냐? 여섯 잔을 먹는 거야. 여섯 잔. 하루에. 예? 이러한 커피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한, 이러한 연결한 이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데, 수요 곡선은, 수요는 디맨드, D로 표현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된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Y축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우죠? 밑을 가죠?
아래로 가죠. 아래하. 오른쪽 밑 아래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하향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고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자, 우하향하는 이유. 이유는 아까 요거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수의 법칙을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니까 뭐가 성립한다? 수요의 법칙이 뭐 한다? 성립하기 때문. 자, 수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우하향하는 이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여러분이 커피 가격이 7,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죠. 7,000에서 1,000원 하락을 했더니 커피가 어떻게 돼? 한 잔에서 몇 잔? 6잔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커피 가격이 얼마? 7,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함을 하면은 6,000원이 변동했죠. 이 커피 가격 6,000원이 변동했는데 수요량은 한 잔에서 6잔, 5잔이 변동했죠. 이렇게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 수요량이 이만큼 변동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바로 가격 효과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9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박스에 가격 효과가 나오죠. 이 가격 효과는 뭐의 합?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됐는데, 그러면 시험에는요, 이 대체 효과가 또한번 개념이 또 출제해서, 대체 효과가 시험 지문의 개념이 나왔죠. 자, 이게 우리가 3년 전에 나왔는데, 8회 시험,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대체 효과의 개념. 대체 효과가 잘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 얘기죠.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여. 비싸 보이니까 소비자들은 홍차 소비를 줄이면서 뭐를 늘린다? 홍차 소비를 줄이면서 커피 소비를, 홍차 소비를,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홍차 소비를 줄이면서 커피 소비를 늘리는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또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커피 소비가 늘어난다. 이건 소득 효과. 그래서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된 게 가격 효과다. 자,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커피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지문을 또 출제 많이 하죠. 자,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커피 수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질문을 출제를 또 많이 합니다. 자, 그 용어 좀 알아두시고, 자, 93페이지 밑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자, 올해 시험 출제가 우리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우리 출제 예상된 네 번째, 예, 네 번째 정석. 네 번째 출제 예상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요량의 변화, 자, 이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올해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하겠지. 자, 가격이 변한다. 자, 가격이 우리가 변하는 내용이죠. 가격이 우리는 변한다. 이 수요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해요. 그리고 가격이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야.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수요 변화는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데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예?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서 일정, 여기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것이 가격 이외에 우리가 요인이 변한다. 자,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가격이 변하면은 자, 수요량이 변해서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우선 상에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요.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이 상에서 이동할 때 수요량의 변화다. 이 지문. 예? 이 지문을 잘 봐야겠죠. 우리가 21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잘 봐야 돼, 요거. 상에서 하는 거. 가격이 변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다.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커피 가격이 7,000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하면은 커피 가격이 7,000원일 때한 잔인데 이 A점이 커피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을 하면은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이 수요 곡선 상, 이 수요 곡선 이 상에서 이동하죠. 수요 곡선 이 상에서 이동한 상에서 이 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고요. 상이 없어요. 지문에 상이 없어.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 이걸 21회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나 없나 잘 봐야 돼. 요거 공급에서는 작년에 또 출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이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 상이 없으면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 이걸 잘 구분해 두셔야 돼.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요 변화는 얘기겠죠. 가격,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P제로 변화가 없어요.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이게 수요량이 이게 Q제로 여기도 뭐죠? Q제로지. Q제로. 이만큼 소비하고 있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P제로 가격 순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수요 변화는 이 가격 P제로는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어. 가격은 변화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동일한 이 P제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를 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하죠. 자, 이 수요의 증가 여러분 요 수요 증가 박스를 통해서 문제를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수요의 감소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출제는 17회, 또 박스를 통해서 시험 문제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 전체를 묻는 문제죠. 이 전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했었죠. 자, 우리가 7회 시험 출제했죠. 18회 시험 출제했죠. 19회 시험 출제했죠. 20, 우리가 또 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시험에 많이 나오죠, 보면은.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유형의 문제가 수요량의 변화와 우리가 수요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잘 확인을 우선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이쪽에 또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또 하는 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내년, 올해죠? 28회 시험에도 출제가 예상이 돼요. 이쪽에.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는데, 요거 주의하겠죠. 수요의 변화. 즉,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거든요.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 이 그림에서처럼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느냐, 좌측으로 이동하느냐, 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수위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위 증가,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위의 감소해. 자, 그러면 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시키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 자,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어떤 요인이냐? 이걸 보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대표적으로 뭐다? 소득이야.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죠.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 수요량이 증가할 때를 이 상품을 우리는 정상재라고 해요. 정상재. 여러분, 우등생, 옛날 보면 열등생이 있듯이 우등재 또는 상급제라고 해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든 상품을 우리는 우등제에 대해서 열등제, 그리고 상급제에 대해서 하급제화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 소고기. 그럼 소고기에 대해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든 상품은 돼지고기.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뭐다? 열등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관련해서 19회 시험에 우리가 여기서 또 출제를 했었죠. 19회 시험에. 자, 또 기호가 중요하죠. 여러분, 소비자의 선호, 아파트에 대한 선호, 우리가 선호, 또 25회 시험에 선호와 인구, 요거 두개다 출제했었죠. 자, 이 선호, 인구가 출제했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관련해서 요게 수요가 어떻게 연관됐느냐 얘기지. 자,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또 어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그 어떻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선호가 줄어든다든지 인구가 줄어들면은 수요도 뭐한다? 감소해요. 여러분, 선호를 기호라고도 하죠. 선호, 기호. 자, 요거 시험에 우리 자주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자, 이 소비자들의 이 미래에 대한 우리가 예상, 기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자,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200만 원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시점 싸니까 현재 시점 소비자들의 아파트 분양 수요는 증가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소비자들이 있는데 또 주택 거래 규제가 있거든요. 자, 주택에 대한 거래 규제를 이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은 투기, 우리가 과열 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인데, 자, 이 뭐가 돼?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투기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가 어려워. 황금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요는 감소해. 그럼 주택 거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을 해제하면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황금성이 높아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냐.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자가 또 중요한데, 이 주택, 담보,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죠? 유수도. 시험에 또, 그래서 자주 내요,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 오르면 소비자의 이자가 이전보다 부담이 높아져요.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져요.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뭐를? 부동산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떨어지죠.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우리는 수요는 뭐 한다? 감소를 해요.
자, 요즘 우리 형상이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를 합니다. 자, 세금. 자, 이 세금 문제죠. 뭐 여러분이 뭐 취득세라든지 예, 보유세인 재산세나 이런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에 양도소득세인데 이 세금을 우리가 중과세를 하면 세금을 중과세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금 부담, 이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또 높아져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떨어지겠죠. 자, 이 구매력이 우리가 하락을 해서 이런 수요도 뭐 한다? 감소를 해요. 또 세금을 뭐 한다? 감면한다. 뭐 취득세를 인하한다든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지고 따라서 이전보다 수요는 많아지죠. 세금도 영향 이렇게 많이 주죠. 자, 그리고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또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대체재, 보완재죠. 자, 대체재와 이 보완재에서의 가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대체재가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대체재,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자,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럼 효용이 비슷한 상품 관계는 어느 걸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커피, 홍차의 관계, 예? 버터, 마가린 관계,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 아파트, 빌라의 관계, 아파트, 다세대주택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는 대체재죠. 보완재는 두 상품을 같이 소비함으로써 효용이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커피 프림의 관계, 빵 버터의 관계, 승용차 휘발유 관계,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계 이런 관계가 보완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대체재, 자 예를 들어서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자 대체재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자, 여러분 21회, 26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인데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슨 시장? 대체재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피스텔 시장에서 따져야겠죠. 아파트 오피스텔은 대체 관계에 있으니까. 그럼 오피스텔 시장에서 오피스텔 우리는 가격이죠. 자, 여러분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건데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이때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만으로 다른 이유는 변화가 없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돼요.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는 변화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싼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오피스텔 소비를 이렇게 늘려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증가시켜서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해요. 수요의 증가가 돼요. 수요의 증가. 자, 뭐 이런 우리가 용어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완재는 어떻게 돼요? 자, 보완재. 자, 보완재인 커피. 자, 보완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자, 무슨 시장에서 따진다? 또 프림 시장에서 따져야지. 자, 이 프림 시장에서 이 프림 가격 수요량이죠.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가격은 또 변화가 없죠. 프림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자, 지금 현재 Q0만큼 소비하고 있어요. 자, 커피 가격이 보완재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의 법칙, 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은 줄어들죠.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도 줄어들죠. 동일한 가격 순에서 프림 수량이 또 줄어들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증가 요인, 보완재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는
사례를 넣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원래 출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잘 봐두시고 요인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재에서 수요 이론을 마치고요. 우리가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99페이지 공급 이론 들어가겠습니다.